안녕하세요. 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의 제대 장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은 예수님께서 순환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초보자도 따라 할수 있는 것으로 작은 경당이나 또 소성당의 노을 크기로 제작합니다. 소재의 양이나 작품의 크기로 제대에 알맞게 각자 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날 미사 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행렬에 필요한 십자가 장식과 또 신부님과 복사들이 드는 빨마가지 대신에 소철 장식도 다음 시간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유튜버 이제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작품도 초보자도 따라 할수 있는 레벨로 시작해서 점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카메라를 이용해 봤는데 화질이 많이 떨어지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편집 기술도 부지런히 제 영상 찍는 기술과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편안히 시청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작품 소재는 상록수에 해당하는 소철과 염란을 준비하였는데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엔 전통적으로 푸른 상록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록 관목인 소철과 상록 단연초인 염란을 준비하였고요. 또 예수님 순환 상징으로 붉은 탱자 가시나무 그리고 삼지닭을 준비하였습니다. 꽃으로는 예수님 성심을 상징할 수 있는 붉은 장미 꽃을 준비하였고요. 그다음에 코알라가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준비하였고 연한 보라색의 헬레브루스하고 그리고 장미 사이사이에 꽂아줄 청보리 준비하였습니다. 전례를 표현하는 제대 장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은 색상입니다. 이때 가장 실패 없이 소재의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부님 제의 색상을 참고하시면 그날 전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작품의 높이는 약 70cm가 되게 할 거예요. 제대 높이가 90cm 정도 되니까 이 화기가 50cm인데 그 위에 작품이 한 20cm 정도 그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렇게 할 거예요. 소철은 이렇게 깨끗이 포자를 닦아서 사용합니다. 이 높은 화기에 꽂는 작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다 아시면서도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에 맡기며 기쁘게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소재들을 폼에 꽂을 때
2, 3cm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꽂아주십니다. 작품을 시청자분들이 보실 수 있게 여기 서서 꽂아보려 했는데 테이블도 높고 또 화기도 높아서 거기다가 저의 키는 너무 아담해서 불가능하네요. 할수 없이 꽂으면서 중간중간 돌려서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오늘 작품은 화기를 두 개를 사용해서 각각 위아래에 배치하는데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게 표현을 합니다. 높은 화기에 꽂는 작품이 높이가 되고, 그다음에 아래에 낮게 디자인하는 것은 작품의 폭이 되어서 두 작품이 하나로 크기와 부피를, 그러니까 깊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소철을 바깥으로 디자인해주고 그 안에 옆란을 꽂아주고 가운데 부분에 장미를 낮게 포인트로 돔 형식으로 꽂아줄 건데 꽂아지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자,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삼지닭과 탱자가시를 먼저 세워야 하는데 초보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소철을 먼저 꽂아보았습니다. 잠시 소철을 뽑아두었다가 다시 꽂을게요. 네, 잠시만 뽑아둘게요. 네, 이것이 지금 삼지닭 나무인데 프레임을 짜다 둔 것을 제가 사용하려고 해요. 삼지닭 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종이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닭종이라고 들어보셨죠? 한지 만드는, 네, 이 나무로 바로 한지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 상태는 껍질을 벗겨서 흰색으로 탈색한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색상으로 착색되어서 꽃시장에 나오는데, 절기에 필요한 색상만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가지가 세 개씩 갈라진다고 해서 삼지닭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꽃말은 강건함, 건장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건장하고 강건한 남성미? 네. 그런 느낌도 나네요. 삼지닭 나무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하자면, 중국이 원산지인 이 나무는 종이의 원료로 사용했었지만 요즘에는 관상수로도 많이 심습니다. 삼지닭의 꽃은 호야꽃을 닮았고요. 그리고 그 향기가 정말 예뻐요. 잎과 그 가지는 풍습으로 인한 어떤 그 병의 약재로도 한약방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먼저 삼지닭은 화기 높이만큼 두 대를 붙여볼게요. 16번 와이어로 이렇게 U핀을 만들어서 폼에 고정시키고 케이블 타이로 서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제 다음엔 탱자가시를 보태줍니다. 같은 높이로 3대 정도 세워줄 거예요. 위쪽은 가시를 폼에 꽂아주고 아랫부분은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고정시키겠습니다. 이 예수님 순환을 상징하는 가시를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관은 무슨 나무일까 궁금한데 제가 찾아봤더니
대추나무로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하네요. 대추나무의 가시는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긴 하지만 길이가 짧아서 로마 병사들이 칼로 잘라서 머리에 맞게 둥글게 엮기가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하면 아 끔찍합니다. 가끔 손에 작은 솜털 같은 그런 가시만 박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이제 빼놓았던 소철을 다시 제자리에 꽂아줄게요. 모든 소재가 그 꽂아지는 배열 방식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발이 이 가운데 초점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지는 방사 초점으로 꽂아줄 거예요. 그렇게 꽂아주어야 발이 엉키지 않고 플로랄 폼을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이런 모양인데 네, 이쪽에서 다 꽂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셔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제 소철 안쪽에 옆난을 꽂아줄 건데요. 옆난은 잎의 면이 더럽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꼭 닦아주셔야지 돼요. 옆난은 이 플로랄 테이프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고정시켜서 둥근 리본처럼 이렇게 보호를 만들어서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네. 옆난으로 둥근 보호를 만들어 주는 것은 플로랄 테이프로 이렇게 간단히 네,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와이어 같은 걸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플로랄 테이프로 하니까 훨씬 더 쉽고 간단합니다. 네, 옆난을 우리가 소재로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옆난은 상록 단연초로 잎이 바로 뿌리에 붙어서 자라요. 그리고 저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옆난에도 꽃이 핀다고 합니다. 옆난은 이렇게 진 녹색인 것도 있고 또 잎사귀 끝부분이 흰색으로 무늬가 진 것도 있고 잎의 면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 가끔 또 귀하지만 면 전체에 별 모양의 반점이 있는 마쿨라타 옆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잎의 면이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 디자인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소재입니다. 이제 장미를 꽂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는 안 보이셔서 궁금하실 텐데 소철하고 옆난 안쪽으로 돔 형식으로 꽂아줍니다. 모든 소재에 꽂아지는 발이 2 내지 3cm 정도 들어가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재의 발이 방사 초점으로 모아지게 이렇게 꽂아주어서 발이 엉키지 않고 플로랄 폼을
잘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는 신부님께서 입으시는 제의 색상이 홍색입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이죠. 그래서 오늘 소재에 주가 되는 색상은 그린색이고, 또 포인트로는 이렇게 붉은색 장미를 사용해서 강한 보색 대비를 이루게 해서 이 붉은색,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강조해 주었는데, 신부님께서 입으시는 그 제의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색과 이렇게 잘 어울려져서, 보색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일감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잘 어울리게 해줍니다. 로마의 많은 교회에서는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빨마나무 가지, 빨마나무라고 하면 종려나무를 말한다고 하는데, 빨마나무 가지나 또 올리브처럼 이런 상록수나 아니면 꽃다발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성전 대문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전 대문은 천국의 문을 상징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던 그 군중들, 그리고 그 군중들이 또막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이렇게 깔아준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제대 장식을 할 때는 이그 꽃, 이 작품 밑에 천을 까는 것도 뭐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 꽂은 장미 사이사이에 보리와 그리고 유칼립투스로 필라 대신 이렇게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 낮은 작품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닥 작품은 플로랄 폼 반장만 이용해서 아까 위에 사용하고 남은 소철들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바닥에 먼저 디자인해주고 그 사이사이에 나지막하게 헬레브루스, 유칼립투스 그리고 옆란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아줍니다. 네, 이렇게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지주일 행렬 때 필요한 십자가와 소철 장식을 준비했으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